증권사에서 주목하고 있는 공략주를 들어보겠습니다. IBK 투자증권 영업부의 박근형 차장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장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어떤 종목 보고 계십니까? 네, 최근에 IT 하드웨어 관련이라든지 반도체 후공정 그리고 2차 전지 섹터가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오늘은 하나 기술을 말씀드리겠는데요. 배터리 업체들이 셀의 생산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서 전체적으로 한 업체로부터 턴키로 공급받아야 하는 니즈가 더 커지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여기에 따라서 이에 대해서 캐파 관련되는지 여러 가지 셀 업체 원가 절감에 관련된 강점이 있는 하나 기술이 수혜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기차 대중화의 핵심이 합리적인 전기차 판매 가격인데 아시다시피 원가의 약 40%나 차지합니다. 배터리 가격 인하가 필수적이라는 이유고요. 특히 이제 글로벌 고객사들이 엔지니어링 서비스가 제공되어 있는 턴키 발주를 선호하고 있는 상황으로 확인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핵심 요소가 캐파입니다. 하나기술은 용인의 연체대 5천억 규모의 생산 인프라 약 12,000평을 이미 구축해 놓았기 때문에 배터리 내재화를 선언한 폭스바겐과 작년 10월에 협력사로 정식 등록을 마쳤고요. 올해 폭스바겐향 매출 발생이 수출 비중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매출 볼륨이 급격적으로 올라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올해 예상 실적은 매출액이 2,450억 원대 그리고 영업이익이 약 300억 정도로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데요. 해외 고객사형 연간 매출이 2020년에 25억 원에서 올해 같은 경우는 490억 원으로 고성장이 기대됩니다. 공격적인 수주 확대 때문에 지속적인 외국 성장이 예상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흑자 전환 충분히 가능한 상황입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해외 매출 발생 시에 자가격리 비용 등 매출 원가 고정비 증가와 그리고 순매입액 증가에 따라 다소 부진한 실적을 시현했지만 올해 같은 경우는 말씀드렸던 글로벌 셀업체 및 완성차 업체향 수주가 증가하면서 하반기로 갈수록 실적이 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상황이고 내년 정도부터는 신사업이 따로 붙습니다. 폐배터리 검사 장비라든지 UTG 디스플레이 실적까지 더해질 것으로 확인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따라 실적 성장성은 충분히 내년까지도 지금 확보되어 있는 상황인데 현재 주가가 내년 실적 기준 PER 10배 정도 수준이기 때문에 글로벌 레퍼런스를 기반한 성장성을 감안한다면 여전히 중장기 저평가로 판단됩니다. 목표가는 8만 5천 원, 손절가는 6만 5천 원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최근에 외국인과 또 연기금들이 적극적으로 매수한 반면에 개인 투자자들은 좀 기다리지 못하시고 매도 우위로 대응을 하신 것 같은데 주가가 바닥 구면에서 조금씩 고개를 들고 올라오고 있습니다. 자, 하나 기술 관심 있게 지켜보겠습니다. 차장님 몸 조심하시고요. 네, 다 같이 몸 조심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정말요. 건강하게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